안녕하세요, 히트조명입니다. 오늘은 해운대에 위치한 GMS 디자인에서 멋지게 70평 형대 아파트를 디자인한 곳을 놀러 왔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 중문부터 압도적인데 그죠? 야, 조명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MS 디자인의 우대영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집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감동했습니다. 유리 중문에 압도적인 사이즈의 이 전시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집이 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집이야. 30평인데 집에서 나올 수는 절대 없는 중문의 사이즈. 경관 조명도 저는 이런 네. 특이한 조명 하시는 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네. 멀티라이트라고 하죠. 지금 천장 안에는 히든 센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인 조명을 쓰기보다 이 아파트가 그래도 마린시티에 있는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조명을 쓰고 싶다라고, 이게 저희 인테리어 중간에 박혔어요. 원래라면 일반 메이등 3인치를 저희가 현관에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셨다가, 이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특성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의뢰하시는 분들, 고객님이 하다 보면 욕심이 나거든요. 그렇죠. 할 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5발짜리라고 하는데, 5발짜리, 10발짜리, 12발짜리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있고요. 색상도 흰색도 있고 실버도 있고 블랙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일단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조명 하나로만 해도 이 현관이 되게 고급스러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잡이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 손잡이라서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고, 여기 중문 사이즈 맞춰가지고 비율도 조절을 하고 굵기 사이즈도 조금 더 슬림한 형태로 해서 확실히 조금 더 하이엔드 느낌이 들도록 중문을 저희가 만들었나요? 이게 만약에 좀 굵었으면 시선적으로 좀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굵었으면 상가 느낌이 나겠죠. 그렇겠네요. 상가의 문을 열고도 네, 상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슬림한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일반 상가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도 보시면 도어의 플로어 힌지가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가 디테일을 마감했습니다. 저 매립하시기 진짜 힘드셨을 텐데, 타일하고 또 마루도 반반되어 있고, 이제 자재 경계에 맞춰가지고 따로 맞췄고, 이 매립하기 위한 이 금속 부분들을 따로 제작을 해서 원래 플로어 힌지가 실제 높이보다 더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그릇 형태로 이제 금속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자마자도 갤러리 같이. 맞습니다. 역시 조명하시는 분이라서 바로 알아보시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가 이 집의 메인 첫 만나는 이제 공간이죠. 네.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중에 이제 그림이 걸릴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마그네틱 조명에서 빛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나중에 다라리 같은 그림이 딱 걸리면. 그렇죠. 요즘에 제일 유행하잖아요. 진짜로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자마자 광활한 거실이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주방 겸 거실이 가능한 공간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블라인드로 창문을 내려놨는데, 이 창문을 제가 올려서 여기 위치가 알려지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길이에 지금 아일랜드, 식탁, 쇼파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펜트하우스에 있는 마치 호텔 제국대 스위트룸 같은 느낌으로 들어왔을 때 고급스러움을 팍 보더라고요. 근데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가 잘 없습니다. 없죠. 숨어 있거나 꺾여 있거나. 그렇죠. 꺾여 있거나 벽으로 일부가 가려져 있거나. 맞습니다. 한데 여기는 이렇게 통으로 넓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주방하고 거실하고 경계선이 없는 대신에 같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어서 동선적으로 편안함이 되게 좋겠네요. 지금 여기 어차피 조명에 조명에서 오셨으니까. 맞습니다. 조명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조명을 저희가 간접도 켜놓고 마그네틱 조명도 켜놓고 저 우물 간접도 켜놓고 지금 메리톤까지 다 켜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객님은 이렇게 사용하실 예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냐면, 전체적으로 불을 다 켜고 사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명 색깔을 같이 똑같이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커튼 블라인드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저 조명은 전구색이지 않습니까? 전구색이네요. 나머지는 주백색이에요. 주백색이고. 예. 고객님께서는 애초에 이 전구색만 켜놓고 사용하실 예정인 거죠. 저녁에 이 정도 무드로 생활을 하실 거라는 거죠. 밤에 늦은 시간에
좀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주백색을 제안하셨는데 고객님께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도록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지금 네, 일단은 봤을 가지고. 때 회로수도 둘레 여섯 여섯 개가 있어서 네. 1, 3번 조합, 뭐 2, 4번 조합 그렇죠. 6번과 1번의 조합 조합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셔서 모두 있게 쓸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설계적인 부분의 제안이지 실제로 제가 뭐 저희 부모님 댁에도 해드렸지만 이렇게 킵니다. 그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맞추고 제가 우리 부모님 댁 갔을 때 아버지 형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만 키워가지고 이렇게 계십시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그냥 이렇게 귀찮아 죽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설계적인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사양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대표님의 네. 그래도 디테일이 여기 묻어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조명을 계획을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켜고 지를 때 이렇게 켜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이기 때문에 거기는 눈부심이 없도록 빛을 조금 내리지 않도록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소파가 조금 더 뒤로 갈 건데 요 공간에서는 책을 조금 읽으시기 때문에 밝게 밝게 나머지 공간에서는 조금 은은하게 빛이 직접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이렇게 약간 명암을 두셔서 네 맞습니다. 살릴 곳은 살리고 죽일 곳은 좀 죽여 그렇죠. 분위기 있는 공간이 집의 가치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방식대로 우리나라 방식이라기보다 건설사 방식대로 중간에 굉장히 큰 조명 하나 실제로 다른 영상에서 외국 영상을 봤을 때 그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가신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적응이 안 된다. 맞습니다. 쓸데없는 조명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만 밝은 게 전기세도 아끼고 그리고 분위기 있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새로 만들어 드리는 공간에 좀 적용시키고 싶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적인 요소에 요새는 조명도 하나의 디자인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조명이 옛날에는 달려있던 기구였다면 지금은 디자인 요소 중 하나로 그렇죠. 들어가 그리고 있네요. 예전에는 이 고가의 조명이 진짜 부자들의 산물이었다면 지금은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고 다운 많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가성비 있게 조명을 이제 설치를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위기 구성도 쉽기 때문에 손쉽게 손쉽게 인테리어가 가능하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조명회사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 드린 거에 대비 효과는 조명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늘상 하는 말이 조명빨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명빨.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여기서부터 저기 복도 끝까지 전부 마그네틱 한 줄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조명회사에 저희가 봐도 구현하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뭐 조명 저희가 구매할 때 조명 이제 판매하시는 분하고 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일자로 가고 또 꺾여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전원이 중간에 한번 끊겼습니다. 얘를 한 방에 가보니까 MBS 용량이 딸려서 맞습니다. 달리죠. 몇 개 달다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이 떨리는 현상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마그네틱 조명의 이 특성이 뭡니까? 원하면 원할 때 추가할 수 있고 뺄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추가를 하다 보니까 SMPS 용량이 딸리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에 SMPS 하나, 저렇게 SMPS 하나 해서 따로따로 해서 이제 몇 개를 추가해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 와트 수까지 계산하셔가지고 그렇죠. 설계하시는 게 웬만한 디테일은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가 실린더 타입으로 해서 벽을 써놨지 않습니까? 액자 레일을 걸어놨죠. 라인 전체적으로 하나의 갤러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액자 레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보통 저는 그림이라는 것은 벽면에 딱 걸려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그때그때 바꾸고 싶다면 그림의 위치가 자유롭게 변경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명도 자유롭게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액자 레일과 마그네틱 레일이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거의 뭐 실과 하늘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림이 여기 열릴 때는 지금 이쪽에 세팅했지만 실제로 그림이 길게 왔다. 또 등을 추가해서 조금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추가해서 달거나 위치도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구성이 가능한 거죠. 한쪽에 내가 정해놓고 그림을 걸지 않는 이상 이렇게 넓은 벽면에는 얘가 세트로 가야 된다. 일단은 그러면 집이 넓어서 좀 빨리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엌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